된 인간 그 정답은 언제나 핑칸 불 꺼진 버스맨 뒷칸 아무도 모르게 표정을 숨긴 두 남녀의 서로를 애무하는 손길 그처럼 비밀스러운 인간의 손짓 그 감추고픈 진실에 때론 너무 충실해 언젠간 부끄러운 드러운 과거가 밝혀질 거란 두려움 때문에 느껴지는 망설임 하지만 가슴 졸인 그 시간은 잠시일 뿐 결국엔 얼굴에 색칠한 각설이 한 남자가 배를 누른다 잠시 후 무기장 같은 잠옷 하나 걸친 머리를 풀어헤친 한 여자가 문을 열고 굵은 빗줄기에 찢기는 연꽃 그처럼 찢기듯 서둘러 옷을 벗고 세상이 밤에 섞이듯 바람이 책장을 넘기듯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정해진 시나리오의 1인 역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천장을 번갈아 보며 어둠 속에 쾌락을 매달아 벌어진 입술 사이에 울리는 쾌락의 사이렌 그 소리가 끝이고 그는 무언가 깨달아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묻지 대체 난 누구지? 내 남자친구 그럼 넌 누군데? 네 동생의 여자 지난 척 그것은 너무나 지나쳐 부딪힐 수 없는 욕망 그 소리에 터져버린 고막 그만 그때 그 순간은 내가 아니었어 나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었어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 그만 때려준 후에 그 후에 네 세상이 다 웃네 고통이 문